나가겠습니다. 승객이 단타인데 마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 아직 신입인가 보네. 원래 이럴 때 승객 끝까지 다 쳐다보고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아주 많이 숨쳤어. 그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No. 원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가자. 잘못해도 사과하는 거라며. 야, 너 나중에 그처럼 남 시중전을 제거할 거야? 야, 우리 아들에서는 당당하게. 어서 가자. 어씨 좀 자지 마, 돌았나 진짜. 얘 여기까지 오래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나 이러고 3년이 됐나? 자기 힘들 괴로워. 이번 비행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비행 끝나면 바로 스페다 내고 여인을 갔다 와야지. 아 비행하기 싫어. 앞에 배 있던데 그걸 타고 갈까. 3년 되기 전엔 이거 아니면 죽어 탔는데. 이번엔 씨벨트를 씨빨트라고 해서 개말 개말 짜증나 진짜. 저 면접관 좀 이상하다니까. 개불같이 해줘. 꼭 그렇게 날 계속 떨어뜨려야 속이 흐르느냐. 난 이해가 안돼 진짜. 야 너만 빼고 다 아는 거 같은데 너 그냥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 아니야 나 승무원 진짜 하고 싶어.
아 진짜인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너 알잖아. 근데 너 이번에 벌써 실패한 데다가 그냥 안 해. 이 정도면 그냥 네 길이 아닌 거야. 아니야 할 거야. 아 나 한 번만 딱 해볼게. 딱 한 번만. 야 너 초반 되면 부담 100개 사준다. 시키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승무원인데 왜 막상 대본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지? 담요라고. 아 담요 갖고 될 것 같아요. 그쪽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약을 드릴까요, 손님? 아 정말 약 갖고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어떻게 더 해드려야 돼? 아우 좀 더 편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가. 야 가만히 있어. 승무원 아가씨, 이준이 수석으로 바꿔달라는 게구먼. 네, 그건 안 되는데. 애를 눕힐 장소를 마련해 드릴 거 아니에요. 애 엄마가 왜 그리 진상이야! 뭐야?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TV에서만 보던 진상이 바로 제 눈앞에 있군요.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면 영웅이 되는 건가요? 이 미모에 영웅씨까지 떨쳐버리면 저 어떡하죠? 여기 혹시 의사나 간호사 계신가요? 내가 의사예요. 나 지금 미크그루 에멀드시 진료관 중이거든요. 나 이래봬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외과의사인데. Let me see. 아가? 너 어디 가니? 황당해라. 우리 갔어요. 필요 없어요, 의사. 들어가세요. 애 엄마, 지금 진료비 꼼값에 나뉜 거예요. 어이가 없네. 아이고, 대단한 의사 양반이시네. 그건 늙어서 그래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정말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아, 네. 어디 말하는데? 아프리카 BJ는. 파티네요. 감사합니다. 서비스의 손님. 손님 식사가 비빔밥과 스파게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열차문 언니 스파게티가 보시라요. 네, 스파게티요. 아까 스파게티랑 비빔밥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 손님, 스파게티가 아니라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리. 내내 평양에 있을 때 그런 거 없었다. 손님, 스파게티가 아니라 스파게티요. 아 스파게티 스파게티! 이렇게 좀 해, 진짜. 어머, 탈북자세요? 제가 뉴욕 여행기를 촬영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튜브 올리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분들은 탈북 주민... 아, 아니 센터민이세요. 서민이랄게요. 서민.
뭐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죠. 어머, 어머, 이거 올리면 조회수 폭탄 나겠는데요? 뉴욕행 비행기에서 탈북자 만나다. 제목 각이라요. 거기에서 왔어. 난 우리 엄마가 보기에 있다네. 저밖에 주범. 어머, 보기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 만날 때 6.25 전쟁이 나서 자연스레 남한으로 내려왔지. 너희를 보니 우리 손녀가 떠오르는구만.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타까워라. 그럼 지금까지 손녀를 못 찾으신 거예요? 응. 뭐 찾아? 손녀 잃어버렸었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뭐야? 내가 우리 손녀를만 잃어버렸지 지금 똑같은 사람 있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승객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상승기를 타고 들어가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앉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아니 손님이 앉아서 중요하냐? 아 아까부터 정말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야 다른 승무원 없어? 다른 승무원 불러와. 아니 글쎄 우리 애가 비행기 흔들려서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까 잘못 비즈니스로 바꿔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비즈니스 석 갔으면 땅콩도 까드렸을 텐데. 뭐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비행기를 안 흔들리게 하든지 비즈니스로 바꿔주든지 해. 어디 이렇게 승무원이 하늘 높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게 손님 일단 물 좀 드시고. 그냥 나오자. 손님 이름도 뺄게요. 자주 보는 거지만 올 때마다 새로워. 짜릿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청년 같다. 영국의 여자 영화. 내 빼! 나 소중한 우리 500이. 500이요? 얘가 500만 원짜리거든요. 아이고 쓸데없다. 여긴 지금 비행기 아니다. 지금 7시간 정도 됐다. 너무 피곤하다. 비행기가 마음이 흔드는 것 같아.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내 타는 비행기라 그런지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하다. 익숙한 미소가 소중함이 잃지 말자는 말이 떠오른다. 한국 시간은 지금이 새벽 3시다. 감성이 폭발할 시간이구나. 가끔 나는 하늘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언니! 나는 무슨 시끄러워 잘 못 자겠어요. 뭐야? 아, 죄송합니다, 손님. 손님 죄송한데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 감성이 터지는 버릇이 있어서요. 좋네요. 야, 우리 아직도 없잖아. 아, 손님 없을 리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찾아봤잖아. 없다니까? 왜 없지? 지금 비즈니스 가서 구해볼게요, 제가. 야! 설마 내가 지금 비즈니스 바꿔달랬다고 이러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부끄럽게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럼 위험하니까 제 거라도 입고 계세요. 아, 진작 이럴 거였어, 정말야. 정말 나갔지. 네. 이거 아니, 할머니 이러세요. 아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빨리 입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구글 초기 안 입으세요. 빨리 입으셔야죠. 지금 위험해요, 할머니. 좀 이따 입을게. 미끼리 저기요. 아까 여기 의사분 계셨죠? 네? 왜요? 아, 비즈니스에서 애기가 아파서 오는데 빨리 한번 봐주세요. 제가요? 네, 빨리요. 의사 양반 좀 도와줘봐. 저도 발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요. 의사 양반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제발 플리즈. 저 사실 의사 아니에요. 뭐라고? 의사 아니라고요. 말도 못했어. 아니야,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할 수 있어. 언니도 됐는데 뭘. 언니 한 번을 다 됐잖아. 나 대학교 못 가게 생겼어. 엄마가 또 언니랑 비교할까봐 너무 두려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언니 진료 들어왔어. 미안, 좀 이따 전화할게. 언니! 나 왜 언니처럼 될 수 없는 걸까? 난 의사 말고 사진 찍는 일 하고 싶어. 신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느낌 난 너무 좋아. 하지만 부모님부터 한 번도 말했다가 쫓겨만 했지. 언니처럼 살고 싶었던, 제게 기회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번 속기 시작하니까 정말 제가 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이건 그래도 니 삶이 아니잖아. 아, 저
남자 아니야? 내가 언니의 삶을 살아서 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알고 좀 보셔줘. 양심한 거. 처음이라 언니의 첫 순간이에요. 이제 네 삶을 살아.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야. 저희 비행기를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2023년 7월 18일 인천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버린다.